I never go GS. 무슨 눈이도 A다 했어요? 아니 내가 아무리 비트코인 해도 그런 마이너 코인은 안 해. 난 메이저 코인만 하지. 저는 여러 개 분산 투자했어요. 비트코인 캐시, 이더리움, 퀀텀. 이제는 세 개 다 물려 있다는 거. 세 개 아니라 네 개 물려 있을 거. 한 개는 어디? 그거. 근데 그거는 좀 그것도 10 마이너긴 했는데 약간 소수 소액 투자했거든? 근데 이게 그 업비트에 상장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 어디다가 넣어놨는데 그게 어디다 넣어놨지 까먹었어. 그래서 찾아봐야 되거든? 그건 얼마 안 했어. 그래도 모르지. 나중에 한 10년쯤 후에 열어보려고. 그때쯤이면 개떡상일 수도 있잖아. 지금 벌써 거의 한 2년 3년 정보 준 것 같은데. 스타트 게이머들 중에 코인으로 돈 잃은 애들 되게 많아요. 진짜 많아. 딴 사람은 거의 없어. 잃은 사람이 태반이야.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게이머들 중에 코인으로 돈 잃는 사람 진짜 많아. 금액도 액수도 장난이 아니야 걔네는. 막 몇천씩 막. 난 그 정도까지는 안 했어. 딱 한참 그 떡상했을 때 막 그 알에 막 좀 비트코인 얘기 나올 때 딱 그때까지만 딱 하고 익절하는 사람이 최종 승자지. 아니 그때 내가 퀀텀을 샀었어요. 그 알 하기 전에. 근데 그 알에 살짝 그 비트코인으로 몇 억씩 번 사람 그 구매 목록 중에 퀀텀이 있는 거야. 그 알에서 보여줬는데 그알 그리고 방송 이후에 퀀텀 개떡상했잖아. 그때 퀀텀 사놓은 거 개떡상해가지고 그때 좀 돈 맞춘 거 봤었는데 그러고 뺐어야 됐는데 더 넣었어 거기서. 찾은 다음에 아 씨발 이거 또 더 오를 것 같은데 하고 더 넣어놨다가 물렸지. 지금까지 물려있지.
토르스 방어능력 전략 어떤 거야? 토르스를 하지 마세요, 님들은. 컨트롤 안 되니까. 하지 마세요. 컨트롤을 존나 잘해야 그나마 쓸만한 전략이지. 제가 방송에서 보여주는 전략 중에 한 70-80%는 그냥 감상만 하세요. 추천드리고 싶은 전략 거의 없어요. 추천해주고 싶은 전략은 내가 얘기를 따로 해. 대부분 그냥 별로 좋은 전략은 없어. 그냥 약간 뽕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많이 하긴 하는데 난이도가 다 있는 전략. 담가막 여기 있네. 제가 토르에 공업을 하는 이유가 공업을 안 하면은 사클이 토르에 세 방이야. 공업을 하면 두 방이거든. 그래서 공업을 하는 거야. 원래는 나도 방업을 주던데 최근에는 공업을. 저 광물 지대는 모두 채취했어. 확장 기지는 있지? 야, 얘네는 무슨 죄냐? 데리고 가야지. 어? 같이 뒤지던가. 광맥이 고갈됐어. 우리 병력이 광맥 기대는 다 썼어. 후반을 준비해야겠는데. 여기를 뚫으려고 해병으로 조금 내려와. 갑니다. 막아보세요.
커맨드 테러. 2업돼가지고 세긴 세다. 석업에 있어가지고 안 잡혀.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. 침착하게. 저 광물 지대는 모두 채취했어. 확장 기지는 있지? 우리 경력이. 오! 32킬, 33킬, 34킬, 35킬, 36킬. 저기서 전사. 부속 건물이 완성됐어. 오래도 걸렸네. 적과 교전 중. 쌓인다 이제.
막내게 고발됐어. 왠지 여기로 올 것 같아. 뭐지? 삼삼아 바이오닉 연구 완료. 어디서 까불어, 씨, 바이킹이. 사고를 입고 얼마나 깝치려고. 간다. 트로이 목마 러쉬 갑니다. 타. 사령부 업데이트. 저 광물 지대는 다 썼어. 후반을 준비해야겠는데. 사령부 업데이트 완료.
지금 거기 로시 올 때가 아니야. 어, 너 본진이야. 전하고 화를 안정되고 가스 캐고 여기서 상아 이걸 지지치네 지지